지식의 놀이터다? 당신이 찾던 지식교양? 공평한 뉴스, 국민의 시선?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. 허균은 퇴근 후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해뒀습니다.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자신의 차 앞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. 너무나 화가 난 석유는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차와 박은 흔적이 남아있는 차를 발견하게 됐죠. 해당 차량의 주인은 자신은 차를 박은 적이 없다고 잡아댔지만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차를 박고 간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. 이에 석유는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갔으니 뺑소니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하지만 차량의 주인은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기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. 과연 석윤의 차량을 박은 사람은 뺑소니로 처벌받을까요?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안녕하세요.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. 우리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행위를 통틀어 뺑소니라고 부릅니다. 위 사례에서 석유는 자신의 차를 박은 사람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뺑소니라고 주장했고 반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했는데요. 석유의 차를 박은 사람의 행위, 과연 뺑소니로 볼 수 있을까요? 또 사실 인지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미칠까요? 이번 2017년 6월 3일 날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에는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고의로 주차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 손괴당한 차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사고 자리를 떠난다면 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위 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여기서는 고의성 입증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.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낸 사람이 바로 내려서 확인하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그 관련 CCTV 자료 또는 근처 자동차 블랙박스 녹화 자료,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요구된다고 볼 것입니다. 그러나 위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이용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. 실제로 아파트나 마트 지하 주차장은 여기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. 이 사안에서 석윤이 주차한 곳이 도로일 경우에는 사고 낸 사람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도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3항에서 규정하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적용을 받습니다. 즉,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. 따라서 위 사례처럼 차만 파손된 경우는 뺑소니라 볼 수 없고 사고 후 미조치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.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상대방의 도주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.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, 그것이 책임감 있는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요?